gentlemen. The Korean Wave is said to have begun with H.O.T. They caused a whirlwind of excitement and tension. After all, H.O.T. was about to take on a new challenge. We先有请H.O.T坐下好吗？ 이번 그 앨범 발매한 앨범의 타이틀곡이 아이야인데요. 우리 전 세계에 대한 그 아이들이 저희에게는 꿈이고 희망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한 그런 영혼을 달래는 그런 노래인데, 하드코어라는 단어를 장르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요. 하드코어하다는 그런 음악적인 그 느낌을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저희가 힙합의 하드코어한 요소를 가미한다 그런 정도지. H.O.T. gained huge popularity in China. The press busily followed H.O.T. wherever they went in China. The guys were also featured on TV and radio programs, which helped them really begin the cultural Korean way. (웃음)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레퍼토리이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 공연을 했지만 약간 규모가 작은 공연이긴 하지만 또 한국 교포 여러분들을 위한 공연이니까 이번 공연에 저희가 14곡 정도를 보여드릴 건데요. 많이 와주셔가지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열광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열광을 많이 해주셔야지 저희도 또 힘이 많이 나고 물론이죠. 예. 가
트로트입니다. 네, 저희가 정말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됐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미국에서 열리는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저희가 한국 대표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The 1999 MTV Viewers' Choice Award for Korea goes to H.O.T. 감사합니다.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thank our producer 이수만 선생님 and 영진이 형 and music video director 홍중호 and thanks to our fans in Korea, thanks to MTV, thank you very much.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굉장히 좀 책임감이 많이 들었어요. 한국 음악도 미국에서도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한국에 계신 뮤지션 여러분들도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영광이고 책임감이 또 많이 생깁니다. 네, 정말 가문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멈춰라 하고 싶었어 멈춰만 하고